마지노선이라는 말 자주 쓰죠. 마지노선 유래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계속들 해요. 진짜 괜찮지. 마지노선의 유래를 아십니까? 프랑스의 마지노. 이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주세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제2차 세계대전 이제 마지노라는 곳에 독일군의 공습에 대비해서 굉장한 이제 벌판에 굉장하게 이게 방어선을 쳐놨죠. 이제 독일군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마지노선이다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피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무슨 선을 쓰는 게 더 좋죠? 형이 지금 그렇게 말했잖아. 노르망디. 노르망디 선. 노르망디. 다들 반성하고 있으세요? 반성의 유래를 아십니까? 제 2차 승리 좀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웃겼던 것 같아요. 앞으로 하면 안 되겠다. 아씨 나도 유래적 안에 알아놔야겠다. 야 약간 그거 같지 않냐? 약간 서프라이즈 같지 않냐? 진실 거짓 서프라이즈 진실 거짓 가지. 네 마지노선의 유래는 그 디벨롭되는 계급을 묻힌가. 그 다음부터 이제 유래를 아십니까? 아니 나는 형 20번 들었는데 아직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까지밖에 몰라요. 프랑스에는 마지노라는 지역에 마지막 국선을 만들어 놓고 방어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방어선을 안 지나치고 피해가면 노르망디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프랑스가 완전히 함락이 되는 말이죠. 프랑스의 나름의 배수의 진이었네요. 약간 배수진 약간 이런 거 나왔죠. 근데 거의 완전 우주 방어로 해놔가지고 그래서 그걸 피해갔네. 우주 방어 하죠.